명수 붐. 안녕하세요. 영어 재밌고 논리적으로 품 구경사분의 이과 감성 덕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고1 2020학년도 3월 대비를 위한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 솔루션 1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주요제라든지 어떤 일치 불일치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했고요. 이번 솔루션 2 강의에서는 저희 1, 2, 3, 4, 8페이지 중 8페이지 장문에 관한 내용 풀이와 함께 장문에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순서 맞추기 문제가 있는데요. 36번과 37번 문제도 글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글 순서 문제까지 이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와 주시고요. 솔루션 1 강의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솔루션 2 강의에서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본인이 필요한 부분 또 본인이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꼭 채워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6월 모의고사 시험지와 함께하는 솔루션 2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강조합니다. 1, 2, 3, 4, 8페이지만 마스터해도 최소 몇 등급? 4등급입니다. 자, 거기서 8페이지에 보면 장문이 나오게 되는데 장문의 43번 문제 페이지 끝과 7페이지 초반부의 순서 맞추기 문제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장문에서 썼던 순서 맞추기 스킬을 그대로 갖고 와서 36번과 37번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먼저 41번과 42번을 포함한 장문. 자, 41번과 42번. 41번 문제는 제목을 찾는 문제고요. 42번 문제는 어휘를 찾는 문제인데 제목, 우리 주요제에서 썼던 스킬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1번 문제를 보면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항상 주요제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뤘던 거 중심 소재가 무엇이냐 보기에 공통된 단어나 공통된 컨셉이 무엇이냐를 먼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본문에서 찾아야겠지만 보통 장문 문제에서의 주요제 문제는 보기에서 중심 소재를 웬만하면 찾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41번에 보기 중에서 반복되는 단어 advertisement, 광고가 있네요. 광고. 그리고 광고 외에는 딱히 공통된 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2번과 3번에 statistics에서 통계라는 단어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데에서는 그런 컨셉을 좀 찾아볼 수는 어렵네요. 그래서 쌤은 일단 다른 번호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advertisement를 중심 소재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42번 어휘 문제는요. 이렇게 보기 해주고 어휘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선생님 이거를 저번에 설명했듯이 좀 쉽게 풀려면은 반대 단어가 더 어울리면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가 바로 답임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요 42번 문제가 지금 현재 3점에 배점되어 있다는 거. 쌤이 그랬죠. 3점 문제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좀 더 함정에 걸릴 확률이 쉽다. 보기에 분명히 함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기는 여러분들이 장문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쌤이 따로 문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빼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any advertisement, 많은 광고들은 사이트, 이때 사이트는 동서로 언급하다, 이 말입니다. 언급합니다. 무엇을? Statistical Survey 하면은 통계적인 조사 자료를 의미합니다. 자, 많은 광고들은 언급합니다. 통계적인 조사 자료들을. But, 하지만, we should be,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뭐, cautious, cautious, 조심해야만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우리는 usually do not know,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죠. 뭘? How this survey, 어떻게 이런 서베이, 조사 자료들이 are conducted, 실행되었는지를 모른다. For example, 내보시면 또 나오죠. 쌤이 항상 강조하는 말, 앞뒤 문맥이 같은 맥락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앞에 문장이 뭐라 했어요? 조사 자료에서, 광고에서는 항상 통계적인 조사 자료를 내는데 그 조사 자료는 우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a toothpaste 하면은 치약입니다.
치약 manufacturer 제조업계에서 제조업자가 once 한번 had a poster 가졌습니다. 무엇을? 포스터. 포스터는 벽보죠. 벽보. 뭐 that's it. 그것은 말한다. 그것은 뭐다? More than 80% of dentists. 더 많은 뭐보다 80% 치과 의사보다 더 많은 숫자가 recommend 추천한다. 이거 추천. 무엇을? Smiley toothpaste.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This seems 이것은 바로 이 문구인 seems 보인다 이거죠. 뭐 to say that이야처럼 말하는 거로 보인다 이거죠. that이야가 뭐냐면 most dentists 거의 대부분 밖에 위에서 80%를 했으니까 대부분의 치과 의사는 prefer 뭡니까 선호한다 이거죠. 선호한다 이거야 뭘 smiley toothpaste 이 제품을 선호합니다. 뭐보다 to other brands 다른 브랜드들보다. 그러니까 80%의 치과 의사가 이걸 추천한다고 하니까 이 문구를 딱 보니까 그러면 치과 의사 대부분이 이 제품을 추천하는구나 다른 제품들보다 라고 보일 수 있다. 하지만 it turns out 이것은 밝혀지다 진실이 드러나다 밝혀집니다. that이야 that이야가 뭐냐니까 the survey questions 그 조사 자료에 조사할 때 질문들이 allowed 허락했다 겁니다. 뭘 the dentist 치과 의사들에게 뭘 하기를 허락했다 to recommend 추천하기를 허락했다. 뭐 more than 뭐보다 많은 one brand 한 브랜드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 브랜드 자 치과 의사한테 가서 치과 의사 중에 제일 좋은 치약을 뽑아주세요가 아니고 좋다고 생각되는 치약들 전부 다 뽑아주세요라고 먼저 질문을 던졌다. And 그리고 in fact 사실은 another competitor's brand 다른 경쟁자의 브랜드가 was recommended 추천되었다 이거죠. Just as often as 뭐보다 뭐만큼 자주 smiley toothpaste 이 제품만큼 자주 추천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한테 여러 개로 추천하라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만큼 좋아했다 이거죠. No wonder 의심 없이 the UK advertising 아까 UK 나왔었죠. 영국 advertising standard authority 지금 다 대문자라서 어떤 단체나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다 뜻이 있는 단어니까 해석을 하자면 영국의 광고 표준 위원회 authority 위원회 위원회는 rule 하면은 rule 제정하다 어떤 법규나 규칙을 제정하다 rule 제정했다 그지 in 2007 2007년도에 that 이하를 the poster 그 포스터가 뭐였죠? 치과 의사 80%가 추천한 치약 근데 알고 보니까 치과 의사가 하나만 추천한 것도 아니고 80% 추천 치약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었죠. 아무튼 그 포스터는 was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it could 이것은 더 이상 no longer 더 이상 could be displayed 전시될 수 없다 라고 rules 제정했다 이거죠. 2007년도에 다음 문장입니다. 자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들이 concern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디에 a well-known cosmetics firm 하면은 well-known 잘 알려진 화장품 회사에도 영향을 줬다 이거죠. 뭐 마케팅 하는데 뭘 a cream 이게 피부에 바르는 크림이겠죠. 당연히 먹는 크림이 아니고 크림을 마케팅하는데 어떤 잘 알려진 화장품 회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That, 그것은 is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예상되는 거죠. 뭐 하기로 예상되는 rapidly, 급격하게 reduced,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이었다. 이거죠. 크림이었다. 이거죠. 뭐가 wrinkles 하면은 주름. 주름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그 크림을 마케팅하는데 뭔가 영향을 줬다. But, 하지만 the only evidence, 그 증거는 provided, 제공된 증거는 is 그것은 that이야다. that이야 뭐냐면 76% of 50 women agreed 이 말은 76% 뭐 중에 76% 50명의 여성들의 76%가 agreed 동의했다. What this means 무엇이냐면 이게 의미하는 것이 그것은 that이야. that이야 뭐냐면 the evidence 이 증거 즉 76% 50명 중에 76%가 좋아한다는 이 증거는
is based on 어디를 기초로 두고 있다 말이죠. 뭘 기초로 두고 있다? Just 막 단지 the personal opinions 개인적인 의견을 기초로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뭐로부터? From a small sample 작은 샘플들로부터. 그렇죠. 50명이면 작죠. 50명 중에 76%가 좋다 하면 이거 좋은 겁니까? 너무 수학적으로 모집단이랍니다. 모집단 샘플이 너무 적다 이거죠. 최소한 1000명은 했어야지 주름의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하려면. So with no objective measurement, objective 객관적인 뭐 없이 객관적인 measurement 측정 없이 뭐가 뭐에 대한 of their skin's condition 그들의 skin 피부 컨디션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없이 그냥 너무 작은 수 규모를 가지고 아 주름이 다 나아졌어요 주름이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했다 이 말이지. Furthermore, 게다가 we are not told 우리는 가르쳐지지 않았다 이거지. 뭘 how these women 어떻게 이 여성들이 were selected 골라졌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 화장품 회사에서 돈 주고 산 사람들인지 진짜 길 가는 사람들 붙잡아서 산 건지 어떻게 알아. Without such information, 그런 정보 없이 the evidence, 우리가 말하는 이 바로 증거는 provided, 제공된 말이니까 제공된 이 증거는 그것은 is pretty much useful, 꽤 많이 유용하다. 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러한 정보 없이 우리가 말하는 제공된 이 정보는 꽤 유용합니까? 아니죠. 이때까지 무슨 말 했어요? 아니 그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샘플 수도 너무 적고 이걸 어떻게 아나? 이게 과장 간거 허위 간거 아니냐? 그래서 useful이 아니라 useless가 좀 더 맞겠죠. 맞죠? 해석이 갑자기 좀 이상해졌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맞죠? useless가 좀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제공된 증거는 꽤 많이 쓸모없다. 맞죠? 제공된 정보도 거의 없는데다가 그 증거라고 지금 들이미는 게 76%라는 그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쓸모없다. 됐나요? Unfortunately, 불행도 such advertisement 그런 광고들은 are quite typical, 꽤 typical, 전형적입니다. And 그리고 as consumers, 소비자들로서 we just have to, 우리는 해야 합니다. 뭘? Use our own judgment, 우리만의 judgment, 판단력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avoid, 피해야 합니다. Taking advertising claims too seriously. 피해야 합니다. 뭐 taking advertising. Taking 받아들이는 거죠. 뭘 advertising claims 하면은 광고 주장이죠. 광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Too seriously.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당연히 D로 자연스럽게 useless, useful이 아니라 useless 잘 풀렸고요. 41번의 답은 보면은 자 제목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때까지 뭐라 했어요? 통계적인 데이터가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통계적인 데이터가 정확한 에비던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쉽죠? 우리가 배워왔던 개념과 컨셉 그리고 스킬들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제목과 어휘 문제 쉬웠습니다. 게다가 이 장문의 길이가 문제를 두 개의 지문을 합한 길이보다 짧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자 다음 진짜 장문 43, 4,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43번은 순서 문제, 44번은 지시 문제, 45번은 일치 불일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장문은 네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3번 문제는 순서 문제. 보면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즉, A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올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 A의 끝 문장과 이 미지의 그 문단의 첫 문장이 과연 연결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연결. 자, 연결된다. 연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자, 연결된다면 명백한 증거가 항상 있어야겠죠. 요거 항상 머리에 기억하시고 43번 순서 문제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요 명백한 증거, 연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는 것이 곧 36번, 37번을 순서 문제 푸는 또 스킬이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44번은요. 지시입니다. A,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넷과 다른 하나. 자, 지금 본문을 잠깐, 지문을 잠깐 보시면
소문자 A는 A 문단, 소문자 B는 B 문단, 소문자 C는 C 문단에 있고, 소문자 D와 소문자 E는 D 문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A를 읽고 나면 지시하는 A, 소문자 A가 뭘 지시하는지 알아야 되고, B를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B가 뭘 지시하는지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C, D를 읽고 나면 각각의 답이 뭘 지시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글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또는 글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요 문제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알겠죠? 어떻게 하면 좀 실질적으로 잘 풀 수 있을까?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좀 실질적으로 잘 풀 수 있을까?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지문이 있다 이거죠. 지문이 자, 지문이 있는데 A 지문 당연히 맨 먼저 오는 지문입니다. A 문제를 딱 읽어보면은 자, 뭐에 밑줄 쳐져 있나? He에 밑줄 쳐져 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He 즉 남자가 두 명 정도는 나오겠구나 지문에. 왜? 그래야 히히히 할 때 가리키는 대상이 하나 또 다른 히가 나와야 또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A 문단에서 남자 두 명 한번 찾아볼까? 스캐닝이 나오죠. 스캐닝 스캐닝을 하나 해보면 어? 케빈 나오고요. 아, 언 올드맨이 있네. 자, 그러면 이 밑줄 치는 게 케빈이거나 언 올드맨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스캐닝이 빠른 친구들은 그냥 문단을 읽지 알고 A, B, C, D, E에 케빈이나 올드맨을 넣어보세요. 네,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은 45번 문제, 일치불일치 문제죠. 자, 일치불일치 문제 할 때도 우리 솔루션 1에서 했듯이 문단을 나누면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A 문단 이렇게 있고, B 문단 이렇게 있고, C가 있고, D가 있을 겁니다. 자, 순서는 맞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네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 2번이 보통 A에서 A를 읽으면 1, 2번을 알 수 있을 거고요. B를 읽으면 2, 3번, C를 읽으면 3, 4번, D를 읽으면 4, 5번 알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문단 하나 읽고 이거 점검하고, 문단 하나 읽고 이거 점검하고, 문단 하나 읽고 이거 점검하고, 문단 하나 읽고 이거 점검하고 이러면 된다. 자, 이걸 통틀어서 정리를 하자면 자, A, B, C 문단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순서가 다를지언정 문제는 점점 조금씩 풀려간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쭉 다 읽고 순서만 찾고 나중에 와서 이걸 다시 찾는 헛수고를 하지 않으시라고 제가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 문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문단. 자, 케빈 등장인물입니다. He가 좀 이따 있으니까 한번 내보쳐놓고 케빈은 있었다 이거죠. 어디에? In front of 앞에 The mall 하면 뭐 쇼핑몰 쯤 되겠죠. 쇼핑몰 앞에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 자, 현재 분사죠. Wiping off his car 그의 차를 닦으면서 자, he, 케빈이죠. 케빈은 had come, 왔었다 이거죠. 어디서부터? 카워시는 세차장입니다. 세차장. 세차장으로부터 왔었다. 그리고 was waiting for,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뭘? His wife, 그의 와이프,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An old man, 한 나이 든 남자가, 그 남자는 누구냐면 whom society would consider a beggar. 사회가 would 뭐 하고 난다 이거죠. 뭐 생각하고 난다 이거죠. consider 생각하고 난다 뭘? a beggar 거지라고 생각되는 그 old man이 was 동사 나왔죠. was coming toward him 그쪽으로 다가왔었다. 이때 힘은 누구죠? 케빈 쪽으로 다가왔겠죠. from across the parking lot from 어디서부터? across the parking lot. parking lot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건너에서 주차장 건너에서 저기 걸어오는 어떤 나이든 남자가 있는데 그 나이든 남자가 사회에서 다들 뭔가 거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 행색이었다. From the looks of him, 뭐로부터? 그의 보기로부터 그의 겉보기겠죠. 겉보기로부터 he seemed 보여졌다 이거죠. 뭐 to have 가지는 것처럼 뭐 no home, no money 그러니까 no가 붙었으니까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그는 누구? An old man이죠. old man. 선생님은 그래서 간단하게 old라 적어놓으면 혹시나 뒤에 가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로 old라 적어놓으면 나중에는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자, 암튼 그 남자는 old man이었습니다. A. 자, there are times. 거기에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뭐 할 시간? 언제냐면 you feel generous. 네가 관대하다고 느낄 때. But, 하지만 there are other times. 거기에는 또 다른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언제냐면 You just don't want
네가 단지 원하지 않을 때 무엇을 to be bothered. bother이 괴롭히다. 뭐 성가시게 하다니까 be bothered, BPP 수동태니까 성가신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 맞죠? 그러니까 네가 관대하다 생각할 때도 있는데 아 그냥 성가신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 맞죠? 자, A는 이까지 일단 해결해 봤습니다. 자, A 문장 뭐 어려운 문장 없었고 내용도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케빈이 있었고 어느 올드맨이 있었는데 그 올드맨은 상당히 거지 같았고 케빈한테 걸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케빈은 차를 닫고 그의 와이프를 기다리는 중이었고요. 자, 그러면 자, B가 어울릴까요? 자, 보자. Kevin also needed help. 자, 케빈은 또한 필요로 했다 도움을. 어? 아까 앞에 도움이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어? 없었는데. 그러면 also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맞죠? 왜 뭔가 도움을 주고 또한 도움이 필요했다면 오케이. 근데 갑자기 또한 도움을 필요한다? 이거 좀 어색한 문제. 그러면 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자, C. This is one of those don't want to be bothered. 자, 이것은 those 뭐냐면 이것은 하나다 이거죠. 뭐 그러한 것들 뭐 don't want to be bothered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거. 어? 아까 이게 A 문장 맨 끝에 있었죠. 맞죠? 그러면 아 A 다음에는 C구나. 그러니까 A에서 이런 말 했구나. A에서 뭐라 했어요? 아 네가 관대할 때도 있지만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근데 여기서 바로 그때 그게 지금이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해석을 해결해 나가보겠습니다. I hope 나는 희망한다 이거죠. The old man 그 노인이 doesn't ask me for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More any money 어떤 돈이라도. Kevin thought 케빈은 생각했다 이거죠. He didn't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 이때 그는 누구? The old man이죠. 그러니까 케빈이 아 나한테 돈 안 했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he didn't 그가 안 했다 이거죠. 그 거지처럼 보이는 그 늙은 남자. He came 그는 와서 and sat 앉았습니다. 어디에? On the bench 벤치에. In front of the bus stop 어디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이거죠. But 하지만 그러니까 앉기는 앉았는데 he didn't look like 그는 뭐처럼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뭐처럼 He could have enough money 그가 가질 수 있다 이거죠. 뭐 충분한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않았대. 뭐 할 수 있는 충분한 돈 To even 심지어 To ride a bus 버스를 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진 것처럼 보이진 않았대. 근데 버스 정류장 앞에 앉아있었대. After a few minutes 몇 분이 지나고 난 뒤에 He spoke 이때 이거 올드맨이겠죠. 가만히 앉아있다가 he spoke 말했다 이거죠. 말했다. That's a very pretty car. 아, 아주 예쁜 차입니다. 이때 pretty는 꽤 아닙니다. 그렇죠? 예쁜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알았다. 자, 예쁜 차군요. He said 그가 말했다. 이때 그도 old man이겠죠. 그가 말했다.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보면서 야, 예쁜 차네요. 자, he was rigid. 그는 rigid 하면 뭐 누더기 옷을 입다 이런 말 알겠죠.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또는 막 이렇게 좀 행색이 초라하다. 그는 초라하지만, 초라했지만, but 하지만 he 그 올드맨이죠. 당연히 올드맨. 올드맨은 had an air 어떤 공기, 느낌, 뭐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뭐 of dignity 하면은 위엄. 그러니까 위엄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 약간 권위 있어 보이는, 뭔가 약간 포스가 있어. around him 그 주위 아 근데 뭔가 비루해 보이는데 뭔가 좀 위험 있는 분위기가 났었대죠. 그 주변에 아우라가 있다. 자, 케빈은 말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 예, 내 차를 칭찬해 줄 수 있나 고맙습니다. And continued 계속했습니다. 뭐 wiping off his car 그냥 물기를 닦겠죠. 세차장을 갔다 왔으니 물기를 닦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딱 B로 올라가면 되나요? Kevin also needed help. 케빈은 또한 도움이 필요. 어, 아까 근데 도움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뭔가 남자가 도움을 받을 것 같았는데 그 도움 그냥 요청하지 않고 그냥 차만 예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냥 케빈이 땡큐 라고 한 것 뿐인데 도움이 또한 필요하다? 자, 좀 애매하죠. 그러면 자, also에 대한 의문이 아직 조금은 명확하게 안 풀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로 D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he sat there. 어? there. 어디에 앉았을까요? 케빈이 일하는 그 옆에. 자, 케빈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wiping off his car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는 앉았다 거기에 조용히 그리고 케빈이 일하면서 이 말이니까
자, 대열과 SK는 월크드가 아까 씨 마지막 문장에서 줬죠. 히 케빈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벤치 앉아서 그대로 앉아가지고 말했다, 이제 조용히 말했다, 이죠. 케빈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wiping of his car, 그의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맞죠? 아, 그러면 씨 다음 D가 더 자연스럽구나. 자, 계속 갑니다. The expected request for money 하면은, 자, 그 예상된 요청, 뭐에 대한, 돈에 대한. 자, 예상된 요청, 돈에 대한, 무슨 말입니까? 아까 케빈이 생각했죠. 아, 저 남자 나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던 그 예상된 돈에 대한 요청은 never came. 안 왔다. 절대 안 왔다. 자, as the silence 이 말이죠. 뭐 하면서? The silence. 침묵입니다. 침묵이 어디?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케빈과 그 올드맨 사이에 침묵이 widen 하면 넓어지다. 넓혀지다. 그러니까 넓어지면서 케빈은, 그러니까 어색, 왔는데, 앉아있는데 좀 어색하잖아. 대화를 한마디 하고 끝냈으니까. 케빈은 물었습니다. Do you need any help? 너는 필요하니? 어떤 도움이? 라고 했는데 He answered. 이때 he 누구? 케빈이 물었는데 케빈이 답할 수는 없겠죠. 올드맨이 답했겠죠. Old man answered. 그 남자가 답했습니다. Three simple. 세 가지 단순한. But 하지만 profound는 심오한이죠. 심오한 단어들. 세 가지 단어고 단순한데 심오한 단어들. 그게 뭐냐면 케빈이 shall never forget. 절대 잊을 수 없는. 맞죠? 그게 뭐죠? Don't we all?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세 단어죠. 심플하죠. 근데 profound word죠. 좀 심오하다 이거죠. Kevin was feeling. Kevin은 느끼는 중이었다. 뭐 successful and important. 성공했고 중요한 것,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Until 언제까지? Those three words. Those three words는 뭐야? 이 세 가지 간단하고 심오한 이 Don't we all을 Don't we all 이 hit 때렸다 이거죠. 그를 이때 그는 누구? 케빈이죠. 케빈. 맞죠? 케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했는데 케빈이 그거 먹고 충격을 받죠. 암튼 이 도미오라는 세 가지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 단어가 그를 때렸다. 이 말은 그러니까 감명을 줬겠죠. 감명을 주기 전까지는 그는 뭐라 느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꼈다. 이 말은 도미오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안 닿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뭐 필요하세요? 도움 안 필요하세요? 이랬는데 그 남자가 웃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라고 했다. 그러니까 케빈이 한 대 딱 맞아보죠. 아, 이거구나. 그래서 B도. Kevin also needed help. 케빈은 또한 필요로 했습니다. 도움을. 자, 이제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까 앞에 뭐라고 그랬나요? D맨 앞에, 아니, D맨 뒤에. 아, 케빈이 먼저 그냥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그 남자 앉아가지고,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이러니까, 아,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케빈이 케빈의 머리에 스쳤다 했죠. 자, 그래서 연결이 된다. 자, maybe not, 아닐 수도 있지만 뭐가? For a bus fare, 자, 버스 요금이나 or a place, 어떤 장소, to sleep, 잘 장소는 아닐지라도 but he need help, 자, 하지만 이때 he는 누구? 케빈이죠. 케빈은 도움이 필요했다. He opened his wallet, 자, 이제 드디어 지갑을 여네요, 케빈이. 케빈이 지갑을 열어서 and Kate gave him, 그에게 줬다. 케빈이 지갑을 열어서 그 올드맨에게 줬겠죠. 올드맨에게 줬습니다.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Not only enough for bus fare. 버스 충분한 버스 요금뿐만 아니라 But enough 충분한 to get a warm meal. 가질 수 있게 충분한 뭐 A warm meal. 뭘 가지는데? 따뜻한 식사를 가질 수 있게 충분한 돈을 줬다. 자, no matter how 어떻게든지 또는 how much가 뒤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you have 네가 가졌던 간에 얼마든지 네가 가졌던 간에 no matter how much 얼마든지 you have accomplished 성취해 왔던 간에 you need help too 너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또한 no matter how little you have 얼마나 작냐 이거죠 얼마나 작든지 간에 네가 가진 게 또는 no matter how loaded you are with problems 얼마나 많은 문제 네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 또 No matter how loaded you are with problems 뭐 얼마나 네가 문제에 뭐 봉착되어 있는지 Even 심지어 without money or place 돈이나 장소 없이 뭐할? To sleep 잘 장소 없이 You can give help 너는 줄 수 있다 도움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성공했고 또는 내가 얼마나 없고 얼마나 못 가졌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고 간에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아까 순서는 C, D, B 순이었고요. 자,
이것도 가리킨 대상이 나오지 않은 거 찾았죠. 자, 미끄리 캐비넷에 관한 적절하다는 걸 쭉 읽어보니까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있던 건 누구? An old man이었죠. 맞죠? 자, 어떠세요, 장문? 장문이 문제의 유형이 다양한데 글을 하나만 읽어도 문제가 쭉쭉쭉 다 풀릴 수 있었다. 맞죠? 우리가 신경 쓴 거는 이 순서 문제였죠. 순서 문제. 실제로도 순서 문제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학생님. 그래서 자, 그래서 쌤이 가르쳐준 그 순서 스킬. 자, 앞문 앞에 문단과 뒤에 문단이 이어지는 이 연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잘 찾으면은 순서 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를 이어나가서 순서 문제에 대한 스킬을 좀 배웠기 때문에 실제 순서 문제에서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36번 순서 문제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가 각 끝문단과 첫문단이 이어지는 연결 부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잘 찾아내면 쉽게 순서를 이을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네모 박스 안에 먼저 읽겠죠. 네모 박스 안에 먼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in 1824, 1824년에 페루는 이겼다 이거죠. It's freedom. 그들의, 그것의 자유. 페루가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을 들었죠. 얻었다 이거죠. From Spain. 스페인으로부터. 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구나. Soon after, 곧 그리고 나서 Simon Bolivar, 뭐 이렇게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Simon Bolivar이죠. Simon Bolivar라는 사람이 general, 장군인데요. 어떤 장군? 누구냐면 had led, 이끌어왔다 이거죠. lead의 과거형 led니까 이끌어왔다 이거죠. The liberating forces. 자, 자유화 군대 말이죠. 자유화를 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자유운동을 했으니까 자유화 군대를 이끌어온 그 장군 사이먼 볼리바. To the meeting. 미팅을 불렀다 이 말이죠. To write. 뭐 하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The first version. First 버전. 뭐야? 첫 번째 버전. 첫 번째 초판이죠. 초판. 초판. 뭐에 대한 초판? Of the constitution 하면은 헌법입니다. 헌법. 법 중에 제일 높은 법. 헌법을, 첫 번째 버전 헌법을 적기 위해서 미팅을 만들었다. 회의를 했대요. For the new country. 새로운 나라를 위한 첫 번째 헌법을 쓰기 위해서 미팅을 불렀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A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Then, 그리고 나서 Said Bolivar. 볼리바가 말했습니다. I will add. 나는 더할 것이다. 뭐 whatever, 무엇인지 is necessary. 필요하다 이거죠. 뭐 To this million pesos. 자, 이 수백만 페소. 이 수백만 페소. 이것이 뭐죠? 아직 안 나왔다. 이 네모 박스에서 이 수백만 페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A는 바로 이어질 수가 없네요. 그러면 B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B는 자, 볼리바는 accepted, 받아들였다 이거죠. 뭘? The gift, 그 선물을. 선물이 있었습니까? 선물 없었죠, 네모 박스 안에. 자, 그래서 C로 또 넘어갑니다. After the meeting. 아, 헌법 제정을 위한 미팅을 소집했고 그 미팅 끝나고 이 말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C가 맨 먼저 오겠네 하고 해석을 좀 이어나가 봅시다. 아, 그 미팅이 끝나고 그 사람들은 wanted to, 뭘 원했다? Do something special.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어요. 뭐 특별한 무언가를. For Bolivar, 볼리바를 위해서. To show, 뭘 보여주려고? Their appreciation, 그들의 경의라고 합니다. 뭐 감사, 경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For all,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게 뭐냐면 He had done for them. 그가 했던 거.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리바가 그들한테 해줬던 거를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했다. 이거죠. 뭔가 특별한 걸 볼리바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었다. 이거죠. So, 그래서 they, 그들은 offered him, 제공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A gift, 선물. Over 1 million pesos, 하면 100만 peso의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A very large amount of money. 이 100만 peso가 뭐냐면 A very large amount, 굉장히 큰 양입니다. Of money, 돈에. 맞죠? In those days, 그때 당시에 말이죠. 아, 좋겠네요. 지금도 100만 원이면 쌤한테 아주 큰 돈인데. 맞죠? 100만 peso를 받았다. 그 당시 얼마나 더 컸겠어요. 자, 오케이. C, 뭐 무난합니다. 네모 박스로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이어져 볼게요. 그 다음. 자, 근데 보니까 a gift가 있네요. 아, 아까 우리 A, B를 지나쳐 오면서 gift를 봤었다, 그죠? 자, B에 있는 이 the gift죠. The gift. 자,
볼리바는 받아들였다. 그 선물, 이 그 선물 뭐야? A million of pesos. 여기 증거가 있죠, 증거가. 아, 그 100만 페소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Asked. How many slaves are there in Peru? How many? 얼마나 많니? Slaves 하면은 노예들이죠. 노예들이 얼마나 많니? Are there? 거기에. In Peru. 페루에. He was told there. 그는 가르쳐줬다. 이 말은 누구한테 들었다. 이 말이죠. 그는 가르쳐줬다. 그곳에 were 얼마나 있었냐면 about 3,000. 대략 이때 about은 약입니다. 약. 대략 3,000명의 뭐 노예가 있다라고 들었다. 이 말이죠. And how much does, how much 얼마니 does a slave sell for? Does a slave sell 하면 그 노예가 팔리는 게 얼마니? 이 말. He wanted to know. 그는 알고 싶었다. About 350 pesos. 약 350 peso 합니다. For a man. 남자 한 명당 말이죠. Was the answer. 답이 그랬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딱 받았는데 그 왕이 물어보죠. 페루 사람들이 얼마나 갇혀있니? 3,000명 갇혀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사람당 얼마에 팔리니? 그 노예들은 350에 팔립니다. 맞죠?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then 이 말 나오죠. then.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볼리바 말했다. 내가 더 할게. 더 할 것이다. 뭘? whatever. 무엇이든지 is necessary. 필요하다. 이거죠. 뭐. to this million pesos. 이 100만 peso. 이 100만 peso가 뭐냐면 you have given me. 니들이 나한테 준 이 100만 peso에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더 하겠다. and 그리고 I will buy. 나는 살 것이다. All the slaves, 모든 노예들을 in Peru, 페루에 있는. 그리고 set them free,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It makes no sense. 자, it makes no sense.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뭐, to free,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뭘? A nation, 나라를. 뭐가 의미가 없는데? Unless, 만약 뭐, if not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 if not이니까. If all is questions, not, doesn't enjoy. 자, unless는 if와 not의 결합형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모든 이 도시 시민자들, 시민들이 enjoy freedom as well. 즐긴다 이거죠. 그 자유를 충분히. 그렇지 않으면 이 free a nation은 의미가 없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CBA가 제일 자연스럽다.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새로운 나라 페루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세워서 선물을 줬더니 이 선물로 차라리 노예들을 다 사서 우리 다 해방을 하잖아. 이 노예 제도가 없어지지 않, 이 노예들이 이 모두가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해방은 소용이 없다. 이게 의미가 없다. 참 멋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 자 그래서 답은 C, B, A 순으로 가면 됩니다. 됐나요? 자 어땠나요? 순서 문제. 자 마지막 순서 문제 한 개 더 있습니다. 37번 순서 문제도 우리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순서 문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박스부터 ABC가 있으면은 요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올지, 요 끝 문장과 요 첫 문장이 과연 연결이 자연스러운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체크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도 네모 박스 먼저 해석할게요. 자, the next time, 다음 뭐 기회 정도 되겠네요. 다음 기회 또는 다음 시간 뭐 하는 you are out, 네가 밖에서 under a clear dark sky, 맑고 어두운 하늘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네가 밖에서 맑고 어두운 하늘 있을 때 look up, 위를 쳐다봐라. 그 하늘을 봐라. 그 하늘을 봐라. if 만약 you've picked, 네가 picked 하나를 골라냈다면 뭘? a good spot, 좋은 지점, 좋은 장소를 찾아냈다면, 골라냈다면 뭐 for stargazing, 별 보는데 좋은 장소를 하나 골라냈다면 you will, 너는 see,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겁니다. a sky, 하늘을 full of stars, 별로 가득 찬 shining and twinkling 하면은 빛나고 막 반짝반짝거리는 like thousands of brilliant jewels, 뭐처럼 thousands of 수천의 brilliant 뭐 밝은 주어 사면은 보석들처럼. 그러니까 딱 이 클리어하고 다크한 스카이를 딱 올려다 보면은 밤이 되면은 딱 스카 그 별을 보면은 완전 막 보석들이 빛나는 것처럼 빛난다는 거죠. 자 A로 넘어갈게요. 자 It might be easier. 자 그것은 좀 더 쉬울 것이다.
좀 이상합니다. 왜? 위에 어려움이나 쉬움이 없었죠. 자, 그것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If 만약 네가 describe 묘사한다면 패턴들을 뭐에 대한 패턴들, 별들에 대한 패턴들을 묘사한다면 좀 더 쉬울 것이다. 좀 이상합니다.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B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but 하지만 이 amazing sight, 이 놀라운 sight 시야는 뭐에 대한 별에 대한 시야는 can also 또한 뭐 될 수 있다. can be confusing 혼란스러울 수 있다. 자, this amazing sight of stars 위에 뭐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했으니까 이 amazing sight랑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B가 맨 먼저 오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꽤 혼란스러울 수 있답니다. 뭐가 try 시도해봐라. 그리고 point out, point out은 가리키다. 가리켜봐라. a single star 하면은 별 하나를 to someone 다른 사람에게 해보래요. 다른 사람한테 저 별 하나를 설명을 해보래. Chances are 자 기회는 있어. 이거는 뭐 아마 정도 되겠죠. 아마 that person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저 별을 봐라고 가르쳤다라고 당한 사람 그 사람은 will have hard time 가지게 될 것입니다. 뭐 어려운 시간을 뭐 하는데 아는데 뭐 exactly 정확하게 아는데 시간을 뭐 힘든 시간이 걸린대요. 뭐가 정확히 아는데 힘든 시간을 보낸대요. 무엇을? Which star? 어떤 스타? 어떤 스타를 알아차리는데? 어떤 별을 알아차리는데? You are looking at. 네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네가 야 저 별 봐라고 했을 때 그 저 별이 뭔지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 A 다시 한번 볼까요? It might be easier.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게 더 쉽다. 말이 되네요. 뭐가? 그 패턴을 설명하는 것이. You could say something like 너는 말할 수 있다 이것처럼 뭐, See that 봐라 이거죠 뭐 That big triangle 큰 삼각형을 봐라 뭐 Oh bright star there 저기 밝게 빛나는 별들 중에 Or 또는 Do you see 보이니 Those five stars 다섯 개의 별이 보이니 That look like 그것이 뭐로처럼 보이는데 A big letter W 큰 대문자 W처럼 보이는 저 다섯 개의 별이 보이니 자 그리고 나면 C로 가겠죠 When you do that 언제냐면 네가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렇게 한 게 뭐였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막 야 저기 삼각형 보이니 또는 W자 다섯 개 보이니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할 때 You are doing 너는 뭐 하는 중이다 Exactly 정확하게 What we all do 우리 모두가 하는 그것 When? 언제냐면 We look at the stars 우리가 본다 이거죠 그 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별 볼 때 하는 우리가 별 볼 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넌 정확하게 하고 있대 We look for 우리는 찾습니다 Patterns 패턴을 아까 패턴이 나왔죠 뭐 Big Triangle이나 W 이런 거죠 패턴을 찾습니다 Not just 뭐뿐만 아니라 So that we can point some 자 Not just 뭐뿐만 아니라 So that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can point something out, point out 가리키라니까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가리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to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리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because 왜냐하면 that's what 그것은 뭐냐면 we humans 우리 바로 인간이 have always done 항상 해왔던 것이다 됐죠 we humans 하면은 강조죠 우리 바로 이 인간들이 해왔던 항상 해왔던 그것들 그래서 순서는 B, A, C 해서 연결고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증거들을 다 찾았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장문과 함께 순서 문제를 봤는데요 장문은 선생님이랑 한번 한 적 있지만 순서 문제는 같이 해본 게 쌤이랑 아마 처음이었죠 장문에 있을 때 순서를 잠깐 배우고 지금 그 순서 문제 따로 된 거를 쌤이랑 배우는 건 처음인데요. 장문의 순서 문제와 별도의 순서 문제가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연결고리를 찾고 그 연결고리가 명백한지 명백한 증거를 담고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고요. 자 숙제는 이제 남은 페이지가 5, 6, 7페이지밖에 없습니다. 5, 6, 7페이지 안에는 뭐 빈칸, 추론 문제가 줄을 이루고 있고요. 자 고 페이지에 대한 단어와 구문 독해를 미리 한번 해오시면 다음 마지막 솔루션 3강을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겠죠. 그거 해오시고 자 우리 듣기를 하고 난 뒤에 또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셀프 리스닝 코스 3번을 꼭 하셔서 스스로 듣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는다 고생하셨고요. 또 3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